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비 전환 가액이라는 그게 상향되는 게 의무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기업들 시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성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전환 사채는 말 그대로 이제 사채, 채권을 뜻하는데요. 우리말로 이게 전환 사채, 영어로 하면 CB입니다. 사채인데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처음에는 채권의 형태를 띠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플러스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 옵션이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이런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역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인데요. 뭐 기업이 이 자본시장에서 금융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쉽게는 이제 대출받는 회사채 같은 것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다만 회사채를 이제 발행하게 되면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신용등급에 따라서 아예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그런 회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이자를 많이 줘야 겨우겨우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투자자를 더 유인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덤으로 더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환 가격이 그 당시에 주가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구조다. 주가가 더 높으면,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더 높으면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CB 전환가액이 이제 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주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 발행할 때 우리의 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얼마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가가 좀 떨어졌을 경우에는 또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전환가액 자체를 또 조정해주는, 하향 조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향해주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향해주는 제도가 이제 곧 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에 상장사들의 CB 발행이 좀 급증한 모습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5조 3,122억 원어치의 전환사채가 발행이 됐는데요. 전년 동기에 4조 1,500억 원 정도가 발행됐었으니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한28% 정도가 늘어난 그런 수치라고 볼수 있겠고, 최근 5년 사이에 반기 기준 가장 많은 물량이 발행이 됐다. 뭐 종목명을 대충 보면은 IHQ나 국동, IM, EN플러스, DA 테크놀로지, 뭐 젠벡스 링크 등이 올 상반기에 이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뭐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게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이해가 바로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럼 다시 한번 좀 전환가의 그 상향 의무화라는 게 뭔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금융당국 이걸 도입할 때는 순기능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좀 복잡합니다. 전환 사채가 이제 채권인데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채권은 보통 이제 돈을 빌린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이자를 갚고 만기 때 원금을 다 갚는 그런 이제 구조로 돈을 빌리는데, 이제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율이 높아야 빌려줄 그 매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자가 낮으면은 빌려줄 굳이 매력을 못 느끼는데,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제 옵션을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났을 때, 주가가 주가가 오르면 뭐 예를 들어서 만 원인데 나는 이거를 8천 원에 주식으로 전환해주겠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전환하기만 해도 주당 2천 원의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자는 얼마 안 되더라도 내가 나중에 시세 차익을 생각하면 수익률이 꽤날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걸 전환 생각하고 사채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이제 그 1, 2년 사이에 계속 뭐 떨어지거나 오를 수가 있는데,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전환가액이 더 위면 당연히 전환할 필요가 없죠. 전환했을 때 오히려 내가 더 높게 그 주식을 보유한 셈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액도 같이 낮춰서 조정을 해주는데, 다만 주가가 다시 올랐을 때는 전환가액을 다시 높여주지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투자자한테 유리한 거죠. 전환사채 투자자한테는 유리한 건데, 다른 투자자, 그러니까 전환 사채를 투자하지 않고 일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한테는 불리하게 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그러네요. 저 사람은 유리하게 싼 값에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결국 그 사람이 전환해서 취득한 주식은 전체 총 주식 수를 늘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한테는 주가가 희석되는 그런 악재로 작용하게 되고, 이 전환 사채 투자자한테는 좀 유리하게 저가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은 최대주주가 네. 좀 편법으로 지분을 늘리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이 됐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지금 네, 금융당국에 도입하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됐기 네.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아, 이런 부분들은 하향은 쉽게 되는데 상향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 상향의 근거를 마련해서 주가 변동에 따라서 전환가액이 상향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좀 다 잘 됐어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또 오히려 뭐 긍정적이다고 또 보는 것도 있는데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네, 그 점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그냥 기존 주주들 네. 일반 주식을 그냥 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환사채의 과도한 특혜 수혜를 좀 막아주는 것이 일반 주주들한테는 좀 유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는 긍정적인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네. 그 또 그 전환권을 주는 게 중요한 또 어떤 미끼, 네. 투자 네. 유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조금 매력이 떨어지게 되면 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자금 조달의 창구가 막힐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동안 CB를 많이 활용한 쪽이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상장사 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회사의 규모가 좀 작거나 좀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이런 전환사채 발행을 많이 해왔는데요. 네. 왜냐하면 바이오 업계는 뭐 신약이나 치료제의 기술 수출 외에 마땅한 그런 수익원이 없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또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회사 규모가 작아서 회사채를 발행하기가 또 회사채 시장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붙여서 내놔야 그나마 겨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고 이제 CB에 투자하는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큰손들이 그런데 이렇게 전환가액 상향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이 큰손들이 굳이 그러면 내가 전환사채 투자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주식을 사지 일반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기업은 이자를 더 주게 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의 자금 조달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자금 조달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이 밖에도 좀 개선 사항들이 좀 있죠. 네. 네. 이번 전환사채 관련해서 이제 취재가 진행되다 보니까 네. 공식적인 CB 발행 통계가 미비하다는 것이 부재하다는 것이 좀 문제점으로 또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이나 모두 이 CB 발행 공식 통계 관련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확인한 수치 역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을 통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이제 확인한 수치이거든요. 네. 이제 주식 관련된 사채는 공모 관련한 사채는 월별로 매월 집계가 되고 있지만 사모 발행의 경우에는 집계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전환사채는 거의 99%가 사모 발행이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서는 이제 공시 의무를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 상장사들도 뭐 CB 발행을 결정하거나 혹은 결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증권의 발행 결과에 대해서는 자율공시로 내버려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공시했더라도 실제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네. 그 통계를 집계하는 결과가. 물론 많은 상장사들이 자율공시를 지켜가면서 그 전환사채의 납입 결과까지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 하는 또 상장사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이 같은 통계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또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